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필업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 저희 2004년에 우리 그 드라마 팀 민다나오 간 그 드라마 팀 1년간 저희가 훈련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갔던 스티그마 팀이라고 나오죠. 저희 드라마 팀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구에서 마닐라 7시간 걸리고 마닐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큰 페리를 타고 가서요. 지금 저 배 안에서 저는 저고요. 그 배 안에서 저희 다 이렇게 인형극 준비하는 거 저희 이제 단원들 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그리고 저희가 그 판토마임을 준비했는데 배 안에서 2박 3일을 가거든요. 민다나오까지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아주 판토마임도 다 하고 즉석 공연을 했죠. 같이 간 우리 또 패스터 동역하시는 우리 필리핀 패스터 그 무슬림을 전도하시는 분인데 저분이죠. 민다나오 위험한 곳 아닌가요, 목사님? 민다나오가 아주 그 필리핀은 그 캐톨릭 국가인데 민다나오 섬만 무슬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너럴 산토스라고요. 드디어 이제 마닐라에서 2박 3일 배를 타고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저 우리 팀들이고요. 퍼스 바랑가이, 예, 바랑가이가 이제 마을이란 뜻인데 처음 이제 그 제너럴 산토스라는 도시의 마을에 이제 해서 저녁 때 즉석 공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이들도 저 복음을 이제 처음 보고 듣는 거죠. 예, 아주 뭐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와서 이제 많이들 왔습니다. 루타얀이라는 곳에 술탄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무슬림 마을인데 예, 아주 뭐 저기는 이제 저기 들어가서는 이제 예, 말로는 설교를 못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인형극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은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를 간단하게 인형극을 했더니 아이들이 아주 보고 무슬림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저 지금 제가 지금 저 침술 놓고 있는 분이 저 마을에 이제 그 추장이에요. 15년 동안 다리를 못 쓰셨는데 저 15분 맞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복음의 파워 때문에 아주 뭐 역사 일어나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무슬림 마을 민다나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복음 드라마로 말로 하면 당장 이제 내쫓기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드라마로 하고 인형극으로 하고 또 아이들 뭐 학용품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하니까 뭐 그 술탄 마을 추장이 너무 좋아하고 같이 가 우리 또 단원들이 또 참 잘했어요. 같은 필리핀 국민인데도 민다나오 가는 걸 무서워해요. 거기는 이제 정부군이 들어가서 막 두 줄씩 죽어 나오는 곳인데 잠보안가라는 곳이 예, 저기 그 호수가 있는데 아주 큰 물고기들 많이 잡힌 거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수산가옥들이 있습니다. 호수에서 늘 사는 분들. 예. 그래서 그 무슬림 마을 그 선교사님, 그 무슬림 선교하시는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했죠. 타굼이라는 마을을 갔습니다. 타굼은 아주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그 크라운 그 분장을 못했어요. 저기. 분장을 하면은 막 녹아서 흘러내려가지고 분장이 너무 더워서 날씨가 그래서 맨 얼굴로 지금 이제 동네에서 예, 복음 그 드라마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저거는 이제 하나님 역할만 한 친구인데 이제 천지 창조하는 예,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죠. 인간을 이제 뭐 돈으로 꼬시고 뭐 여자로 꼬시고 그래서 인간이 막 타락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이제 복음 작품이고요. 타곰에 있는 그 교회예요. 저기 있는 분이 한국 분인 그 우리 또 저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예 또 그분 친구 교회에 와서 타곰에선 교회가 아주 큰 교회 저분이 이제 하고 계세요. 예, 저분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시고 저기서 이제 아이들 또 VBS 여름 성경학교 또 저희가 하고 또 얼터콜도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영접하시는 분들 또 초대도 했고요. 그래서 무용도 하고 인형극도 저희가 이제 어떤 한국 선교사님은 저 인형극을 저 무대를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저희 접니다. 그 풍선 알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다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풍선 아트로 했고 다바오라는 곳입니다. 저녁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그 만들어간 그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연도 하고요. 마임 공연. 민다나오에는 같은 필리핀 사람들이라도 따갈록이 안 통해요. 다른 방언을 쓰기 때문에 같은 필리핀 사람도 영어로만 통하지 따갈록을 쓰면 저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하고 또 마임으로 하니까 다 만국 공통어로 알아들었죠. 저기 민다나오에는 아주 날씨가 덥고 그래서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곳인데요. 저기 이제 시장통인데 저녁 때 그냥 즉석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바로 그냥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역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마치고 또 3박 4일을 배를 타고 또 마닐라로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간을 저희가 했는데 일주일은 배에서 보냈어요. 우리 단원이에요. 1년을 저희가 이제 같이 훈련해서 민다나오 이제 성교로 왔는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좋았다고 필리핀 사람으로서 자기 민다나오 와서 성교했다는 게 저기 필리핀 사람이지만 처음으로 민다나오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고 1년을 준비를 했어요. 저 친구들도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1년을 준비해서 오고 저희가 선교비로 반반씩 매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맨날 선교를 받기만 하다가 자기네들이 또 자기네 국민을 선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들 좋아하는 그런 이제 우리 단원들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민다나오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볼 수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예, 접니다. 13년 전에 전해요. 민다나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라마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뭐 필리핀 히스토리에 남을 역사라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됐지만 저기 우리 극단에서 열심히 섬기고 연기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도 그 선교비를 또 이제 자기네들 만들어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1년 동안 해서 민다나 선교했던 선교보고입니다. 스티그마 드라마 팀. 예.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민다나오 선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